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서 촬영할 수 있는 천체들과 천체망원경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서 별을 촬영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맨눈으로 본 모습과 망원경으로 본 모습이 서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태양을 제외하고는 천체망원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별들은 그 표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밝거나 흐리게 보이는 동그란 원 모양의 빗덩어리로 관측이 될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천체망원경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천체망원경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촬영하는 천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것은 성운이랍니다. 성운은 고온의 가스에 의해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그 형태가 보여지는 천체로서 색감도 다양하고 분포하는 모양도 다양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을 닮은 모습으로 관측해서 천체 사진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많이 알려진 천체들이 바로 성운인 경우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은하와 송단이 있는데 촬영되는 대상은 송단이 더 많지만 많이 알려진 천체로는 은하가 더 우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송단보다는 은하가 유명한 것이 좀더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아마도 이 은하의 이름과 모양을 처음 접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부터 송인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은하이고 마젤란 성운 또는 마젤란 은하라고 하는 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관측을 할 수도 없는 남반구에서만 볼수 있는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은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솜브레로 은하, 부자 은하, 바람개비 은하 등 이런 은하들이 유명한 은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는 은하들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이니까 촬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급하는 성단은 별이 보여 있는 집단을 일컫는 것인데, 공처럼 빽빽하게 보여 있는 구상성단과 개수는 적지만 밝은 별로 구성된 3개성단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부형으로 별의 밀집도가 높은 구상성단보다는 밝은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3개성단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소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인데, 작은 북두칠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세븐 시스터 칠공주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사의 엠블럼의 기초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스바루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성단에 해당합니다. 이 성단은 맨눈으로도 관측이 될 정도로 밝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과거엔 군사들의 시력 측정 도구로 사용했을 정도로 이름이 있는 성단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황소자리 히아데스 성단도 맨눈으로 관측할 수는 있지만 플레이아데스 성단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성단 중에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페르세우스 자리를 연결하는 곳에 있는 이중성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중성단도 보이는 건 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3개성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성단은 쌍안경 또는 접외의 천체망원경을 사용하면 무척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측할 수 있고 사진에 담아도 멋지기 그지없는 성단 중에 하나입니다. NGC 869와 NGC 884로 구분되는 이중 성단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3개 성단입니다. 푸른색 별과 오렌지색 별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이 천체는 3개 성단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끝판왕에 해당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형의 밀집도가 높아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이상의 별들이 보여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북반구에서는 헤라클레스 자리의 구상성단 M13이 크고 밝게 보이는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단은 하늘이 좋고 광해가 없는 경우 망원경 없이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맨눈으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쌍안경을 통해서도 흐린 솜덩어리처럼 관측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생김새와 크기가 비슷하고 이름조차 M3인 이름도 비슷하죠. 옥동자리 옆에 사냥개 자리에 있는 M3 구상성당도 M13과 비슷한 유형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들 구상성당은 사진으로 촬영해야만 구분이 겨우 가능한데 상안경과 조배율을 망원경을 사용해서는 이들의 형태로는 두 성단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상성단의 대표주자는 센타우루스 자리의 오메가 성단입니다. 편하게 우리가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부르는 이 성단은 맨눈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천체 망원경의 탐색경으로도 그 형태가 뚜렷하게 관측될 정도로 밝고 큰 엄청난 성단입니다. 아쉬운 점은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남반구에 가야만 관측이나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 센타우리를 보고 나면 이것만을 보기 위해서 남반구를 한번 찾아와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밤하늘의 천체가 감동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관측 또는 촬영 대상이 되는 천체뿐만 아니라 관측 당시의 풍경과 분위기, 광해가 없는 맑고 투명한 진청색이 감도는 밤하늘,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천체 사진 촬영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장비 트러블도 없어야만 되겠죠. 밤하늘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는 조건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몇 가지가 만족되면 우리는 밤하늘에 깊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밤하늘을 보고 감동하는 것도 쉬운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호주 원정 관측을 갔을 때 이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과 에타카리나 성운, 에타카리나 성운은 카리나 자리에 있는 에타 성운을 의미하는데 이 둘을 촬영하고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는 정말 밤하늘이 주는 감동 속에 빠져들었던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마추어 천체 사진가들은 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운, 성단, 은하 등을 촬영한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천체를 촬영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